자, 오늘 해볼 게임 피어스 투 패덤. 자, 공포 게임이고요. 스토리는 숲속에서 화재 감시원으로 일하는 잭 넬슨에게서 벌어지는 으스스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공포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게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다 이어지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 일단 저가 진행하는 거는 아이언바크 감시초소 가겠습니다. 피어스 투 패덤 에피소드 4 5월 12일 뭐야 운전한다. 아 일어나야겠다.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캠핑카에서 우와 아니 낭만 있냐. 아 나 진짜 캠핑카에서 살고 싶은데. 우와 아니 지진다. 아니 되게 낭만 있다. 우와 아니 나 진짜 갑시다. 노래도 신나네. 우리 새로운 직장을 멈춰. 아유 여기서 멈춰도 되나? 약간 찻길로 가서 멈출까? 차가 있는데. 아유 일어나서 깜짝 놀래라. 어떤 거 같아? 아직 아이언바크로 가는 길이야. 캠핑카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갈아 끼우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이러다 늦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로즈버그 지나갔어? 아니 왜? 대답해. 아 답장을 못하네. 다시 출발해볼까요? 시간이 늦은 것 같은데 나 여기 멈추었으면 안 됐네. 나 되게 바빴네. 아이 조용해. 아주 신나는구만.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야. 캠핑카와 함께잖아. 오 건너편에 차 오네. 내가 여기서 멈추면? 당신은 뭘 할 수 있지? 운전 좀 똑바로 하자! 어? 막 나가네 그냥. 야 내려! 야 너 내려! 내려! 이 새끼 막 엑셀 밟네 막? 내가 강철 인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차 빼줄 테니까 닥쳐봐. 아 비켜라! 엑셀 그만 밟아. 후진하고 있잖아.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이래서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막 아무나 밟으면 안 돼. 나는 항상 자연을 좋아했다. 갑자기?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했다. 숲속이 마치 나의 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문자 왔네. 로즈버그를 지나는 길에 식당이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해. 그 마을에 있는 최고의 햄버거집이래. 거기서 가서 식사하면 될 거야. 일을 하기 전에 좋은 한 끼가 될 것 같아. 고마워 카일라. 아 그래. 야 차가 덜덜거린다. 어떡해. 아까 박아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나봐. 아 야 덜덜거린다 막. 여기 마을이다. 저기다. 카일라가 이야기한 식당이 이곳인 것 같다. 아 햄버거 먹고 가야지. 깜짝이야. 트윈리버 식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좋아요. 당신은요? 나무 자리나 편하게 앉으시면 제가 가서 주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나 당신은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여기 앉을까요? 그냥? 온다. 아, 저는요 햄버거랑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나입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뭘로 드릴까요? 근데 버거가 맛있다 그랬잖아. 근데 양파링 좀 맛있겠는데. 양파링과 치즈버거는 안 돼? 감자튀김과 치즈버거 주세요. 아하 우리 버거는 최고랍니다.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저는 커피로 부탁드립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까? 나는 밥 먹기 전에 오줌을 싸는 습관이 있었다. 이 녀석 나랑 마음이 통했는걸? 햄버거다. 와하 이야 맛있겠다. 얌 빅맥이네 빅맥. 문제 왔다. 그래서 식당에 도착했어? 음식 어땠어? 지금 식당이야. 지금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다. 대답해. 야 매네라 같냐. 아니 대답해 뭐야. 맛있다고 했잖아. 마시는 중이 잠깐 먹는 중이라서 갔다 뭐야 날 한참 쳐다보길래 깜짝 놀랐네. 아 커피 맛있다. 저기요! 맛있게 드셨나요? 또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계산하실 건가요? 계산서 좀 주세요.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가! 고와! 물건 다 던져버려 그냥. 계산은 여기 있습니다. 총 6.6달러입니다. 아, 팁 드려야지. 50%는 좀 너무 투 헤비하고 15% 정도로 드릴게요. 여기 팁이요. 야, 남은 여행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갑니다.
미친. 어? 문이 열려있어. 어, 내 가방 떨어져 있어, 막. 뭐야? 화장실 문이 이상하게 막혀 있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확인해야 돼! 이거 이상하잖아! 아, 뭐, 빨라도 갖고 와! 아니면 총이라도 갖고 오던가! 내 분명 문 닫아놨는데? 아니겠지? 아, 이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하다고? 출발하자. 근데 뭐,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가야지, 일단은. 다시 라디오를 딱 틀고. 오! 오후 8시 2분. 어, 여긴가? 여기다가 세워두고. 가방 챙겨가. 어이구, 수산하냐? 아, 벌레, 벌레. 실례합니다. 아! 이런 깜짝 놀랐잖아요. 당신이 그 녀석들 중 한 명인 줄 알았어요. 당신 때문에 심장이 터질 뻔했어! 주님의 자비를 잊기를. 뭔 개소리야, 나 주... 일단 당신의 허허증을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이 빌리 맞죠? 대답을 안 하냐? 여기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뭘요? 저는 이곳에 이직한 소방감시원이에요. 아, 그런가요? 올해는 채용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심장... 아... 좋아요, 이제 가도 돼요. 당신은 11번 소방타워에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착각해서 죄송해요. 올해는 해당 타워에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여기 열쇠입니다. 뭐 같이 가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서 등산을 하려면 이 손등등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에, 고마워요, 빌리. 예, 조심하셔야요. 조심하셔야요. 새끼야. 죄송.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나 혼나는 줄 알았네. 조언을 해주자면 타워에서 북쪽으로 반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지 마세요. 어, 왜죠? 숲이 꽤나 위험하거든요. 쓰라손이나 곰을 맞으실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새끼가. 날 겁주라고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그는 정말 진지해 보였다. 오후 11시 32분. 긴 등산이었고 슬슬 날이 추워지기 시작했다. 오케이, 아, 얼른 들어가자. 아, 힘들다. 아, 이거 노래가 이렇게, 아, 그냥 긴박하냐? 무섭게. 감시타워에서 지내는 건 좋지만은 않다. 몇 주 동안 여기서 혼자 살아야 된다고 상상해봐라.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일은 아니다. 일단 올라갑시다. 어, 발전기부터 켜고. 오케이. 아, 좋아. 오두막은 나무 향기가 나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아, 오. 아, 좋은데? 꽤 괜찮네. 깨갠. 어, 요리하는 것도 있고. 침대도 꽤 괜찮아 보여. 일단은 가서 컴퓨터 저거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레인보우 98. 어, 비밀 번호가 있어? 11. 1234? 아, 비번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서비스가 안 터진다. 아, 비번도 안 알려주고 나 어떻게 해?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어, 저기가. 하이야! 12번 저기인가 봐. 패스워드 이즈 프론드 타워 넘버. 타워 넘버라는데? 11번 아니야, 그러면은? 아, 아이언 바크하고 11번. 아, 맞네. 그건가 보다. 아이언 바크 11. 어, 됐다. 오! 아, 이거 다 영어라가지고. Welcome to Ironbark State Park. First to say, congratulations. 오, 뭐야? 어, 약간 퀸 투 백 같기도 하네. 이제 지우면 되는 건가? 아, 꺼져! 어, 산림 서비스. 아! 이봐요, 신님. 아직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이름이 뭔가요? 전 잭이라고 해요. 불이 켜져 있는 거 봤어요. 타워 11이 다시 가동되니 기분이 좋네요. 당신이 도착할 때까지 11번 타워의 지역을 감시해야 했어요. 전 12번 소방타워 감시원 코너라고 해요. 그렇고 어쩌다가 이 타워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이곳으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아이언호스에서 전출했거든요. 경험자였군요. 미치가 왜 당신을 뽑았는지 알 것 같군. 난로에 장작은 됐나요? 난로에 장작을 넣어서 불을 붙여요. 아마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곧 폭풍하고 오는데 추운 상태로 있을 순 없잖아요. 아, 그러면은 장작부터 좀 할까? 장작을 어디서 넣었냐? 밖 올라왔어야 했나? 어? 연기 안 보이는데 불이 아직 안 붙였어요? 나무를 넣는 난로는 문 근처에 있을 거예요. 불을 붙여주세요. 장작이 없어요! 장작이 없다고요? 환자집에 아마 장작이 있을 거예요. 말리가 그곳에 보관한 것 같군요. 말리요? 당신 전에 타워 11에서 일하던 직원이에요. 그녀는 좀 뭔가 까탈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폭포 오기 전에 빨리 불을 지피는 게 좋을 거예요. 나 얼른 가서 장작이나 호다닥 가져옵시다. 저기 원래 불이 켜져 있었나? 왜 불 안 켜져 있었는데? 아 진짜 존나 불안하냐. 누가 호다닥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 개빠르게 뒤돌았는데 그치? 거기 숨을 곳도 없으니까. 오케이 불을 붙여. 여기다 뭐? 조종하기가 힘들... 됐어. 아하 연기가 보여요. 타워시빈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니 정말 좋네요. 밤에 복원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언바크에는 매일 밤 퇴근 전에 복원을 해야 해요. 첫날 밤 미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구름이 살짝 있는 정도가 아닌가 날씨가.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구름이 살짝 있고 날씨의 상태를 제대로 입력한 건지 확실히 들지 않나. 맑음으로 봐야 되나? 맑음. 아 맑음이구나. 아 잭 자자 자자 이제 퇴근해야지. 이제 그래야 이제 내일 또 일하기 때문에 잘 자요. 오전 3시 26분 왜? 뭐야? 아, 뭔 소리야. 아이씨. 아, 새벽 3시에 그냥. 아. 오줌이 마렵다. 코너?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아이 개 피곤한데. 아이씨, 코너씨 무슨 일 있나? 불 꺼져 있는데? 그냥 잘까? 자자. 아, 더 자자. 둘째 날 밤. 벌써? 아, 이곳에선 그냥 바람을 쐬거나 멍을 때리기만 해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사진 찍을까? 찍습니다. 찰칵. 별일도 없네. 커피 한 잔의 여유란. 날씨 좋네. 근데 풍경이 진짜 좋긴 하네요. 확실히. 바람이 좀 세다. 오늘. 좀 쌀쌀. 아! 신입 제 목소리 들려요? 아유 놀래라. 예 12번 타워의 코너예요. 제 목소리 들려요? 예예예 예, 저 여기 있어요. 개같은 자식. 네? 요즘 아무도 캠핑을 허가받지 않으려고 해요. 타워 북쪽 방면에 연기 나는 거 보이나요? 저기 어딜까? 아 연기가 흰색을 보니 아무래도 캠프파이어 연기인 것 같다. 타워가 이 민폐인 사람들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새끼들 때문에 내가 뭔 개고생이야. 근데 북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었어? 타워 북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숲이 되게 위험하다고? 오후 8시 37분 길을 따라 연기가 나는 곳으로 이동. 어 뭐야 사람 비명소리? 이봐요. 아니 짐도 다 놓고 어디 갔어? 어 뭐야 뭐야 카일라한테 연락 엄청 왔네. 카일라 미안해 여기 통신 센터가 저런 것 같아. 아니 이거 짐들 이렇게 다 두고 어디 가신 거야. 아 정말 이 밤에 저기요! 사람 지나왔는데? 일로 오세요! 모습을 드러내세요! 붐 스프레이 난 준비됐어. 이거 사람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아니 배 타고 온 거야? 도라이 새끼? 으이. 집 가도 되겠지 나? 아 근데 이렇게 두면은 또 불 피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기다 곰 스프레이 뿌려주고 가. 혹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사람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난 친절해. 웃게 하자. 나 무서워. 아유 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이게 내가 뭔. 거기 누구예요? 오후 9시 7분 어둠을 뚫고 타워로 돌아왔을 때 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어? 이거 왜 열려있냐? 나와. 나는 코너에게 텅 빈 캠프장에 대해 보고해야 돼. 어 이거 봐 이거 봐. 어 담배도 있어. 나 담배 폈었던가? 나 담배 안 피지 않아요? 나와! 여기도 열려있어. 아닌가? 원래 열려있었나? 코너 들려요? 잘 들려요. 지금 요리해서 뭐 좀 먹고 있었거든요. 야누들은 어땠나요? 장난하나? 개자식.
그 놈들은 정말 못 배워온 놈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 정도면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숲속에서 뭐 별다른 건 없었나요? 아, 비명 소리가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요? 아마 붉은 여우의 울음소리였을 거예요. 여성의 비명 소리랑 비슷하고 남자의 비명 소리 같다는 걸요? 오늘 날씨는 오늘은 좀 구름이 있다, 그죠? 제출 됐다. 퇴근해 볼까? 오늘 하루도 진짜 고생 많았다. 잘 자요, 다들. 아, 난로 지펴야 돼? 아, 장작가지러 가야 되네. 어, 얼른 뛰어오자. 추워, 추워. 발소리 뭐야? 아, 왜 발소리가 계속 들리냐? 아, 미치겠네. 아니, 발소리가 자꾸 들려. 아, 무서워 죽겠네. 됐다. 아, 됐다. 잠을 자 보실까? 아우, 할 일 되게 많네. 어, 또 새벽 2시에 늦었어. 오전 2시 27분. 누군가 인기척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구나. 뭐야? 누구야? 누구야? 스프레이, 스프레이. 누구야? 안 됐나 봐. 아, 깜짝이야. 아, 죽었나 봐. 아, 코너한테 얘기해. 저기요. 해골을 언급하자. 이봐요, 신님. 아이들이 제 몸 치는 걸 무시하세요. 제 생각엔 말리도 이러한 장난때문에 이 일에 실증이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장난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실제 의식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신임. 우리는 지금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야, 이 녀석아! 지금 문 잠그고 심호흡을 하고 좀 쉬세요. 한밤중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 방금 죽어왔어. 곧 아침이 될 거예요. 코너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 개새끼. 하지만 한밤중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아, 무섭냐. 세 번째 밤. 오후 8시 34분. 오케이. 아, 이숲에 대한 두려움은 어젯밤 이후 더 심해졌고 날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어. 뭐야? 플레이어분 아니야? 아까 그 장소 아니에요? Hello? Is anyone there? 어, 뭐야? I need help. Please. Someone answer. 여긴 잭 11번 타워입니다. Thank goodness. I'm lost and I'm really starting to freak out. 심호흡하세요. Okay, okay. 호흡하. 무슨 상황인데요? I don't even know where to start. I went out to explore the area and lost track of time. And now it's dark and I can't remember the trail back to my truck. I think I'm lost. 당신 위치가 어디예요? I'm in the middle of the woods on this trail surrounded by trees. Everything looks different at night. Oh, thank goodness. I see it. 뭘 봤는데요? I'm at a trail intersection now, but I can't remember if I should take the right trail or the left to get back to the trailhead. 잠 지도를 보고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마 여긴 것 같은데? 그죠? 개울가 양쪽 길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라 그래야 되나? 왼쪽으로 가라 그랬죠. I'm at a trail intersection now. 왼쪽 길로 가세요. I knew it. 역시나 왼쪽 길이 날씨 익었는데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사히 트레일 헤드로 돌아오길 바래요. I'm right here. 예? I hear you. 소리가 들려요. I hear your 당신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What? I see you behind the tree. 안 돼, 안 돼! 그건 제가 아니에요. You're freaking me out.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노크 계속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부 확인하러 왔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기릴은 등산객을 돕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요?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이 사람 이상해. 어쨌든 타워 보급품 여기 있어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여기요. 더럽게 무겁네요. 들고 오느라 죽을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여기서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북쪽으로 갔던 거예요? 저라면 밖을 돌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캠프파이어 연기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런 신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야 꺼져! 야 이 새끼야 꺼져! 너 뭐야! 북쪽 지역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조심해요 친구. 이 숲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밖을 돌아다니고 싶어도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고 당신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해고를 말해주자. 신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꺼져라! 꺼져주세요! 썩이요! 썩! 썩 나가요! 이거 장작가지라고 하는 건가 보다. 아, 오늘 같은 날 진짜 가기 싫은데. 아 오늘 또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짜증나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화면 멈췄어. 어떡해. 아 버그 올렸나 봐.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 내 반응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나 봐 게임이. 이씨발. 아! 뭐예요? 개새끼야! 당신 때문에 심장마비 걸릴 뻔했잖아요. 절 너무 경계하지 않아도 돼요. 저쪽에 있는 라디오 타워에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11번 타워에 새로운 직원분이 한 번 왔다길래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일을 하세요? 일요일마다 항상 늦게까지 작업해요. 그래서 전 그냥 통신선을 열어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그렇고 말고요. 하지만 화재는 어떤 방식으로도 타올 수 있고 아무리 예방하려 해도 화재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연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재난은 또 다른 형태의 정화에 불과해요. 대지가 스스로 정화하는 거지. 좋은 밤 되세요 잭. 폭 쉬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명심해요. 호기심으로 인해 당신이 나아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 이만. 병 같은 X야 뭐라 그러는 거야. 곰 퇴치제 엉덩이에 맞아라 개새. 아 짜증이 나냐. 아 진짜 힘든 하루였어 진짜. 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아니 손전등도 없이 그 거길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새끼. 아 예 저 여기 있어요. Finally. I've been trying to reach you for a while now. Where have you been? 타워 아래에서 실라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Ran into who? 누굴 만났다고요? 근처에 있는 라디오 타워를 작업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죠? That radio tower's been out of service for ages now. It was closed down years ago after a lightning strike fried its systems. And its repair cost was deemed too costly. Its repair date was postponed until the next big funding, which is no time soon, according to Mitch. 그럼 전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Look, if what you're saying is true, it could be another one of those.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선생님?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요? Knew your name. You think he's been listening? Next time you see him. 다음에 그를 만나게 된다면 그의 정보를 얻거나 사진을 찍어주세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생긴 것 같네요. 알겠어요. 보고는 이미 하셨죠? 전 이미 일을 마치고 쉬도록 할게요. 자죠? 어? 숨기가 있는데요? 잠깐 마이크 인식을 해? 2일 후. 크, 진짜 이걸 그만 안 둬? 오후 9시 18분. 네? 이거 그건가 봐. 이거 오 됐다. 아! 아 뭐야. 아이씨 이렇게 하필 비 오는데. 아이씨 발전기 가스 좀 자주 넣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또 지랄하지 마라. 어휴 아 이게 비 오는데 뭔 지랄이야. 올라가기 전에 오줌을 싸재. 아 문 닫고 해야 돼? 그냥 싸면 안 돼? 이거 마이크 소리가 왜 들리는 거야? 마이크 음성인식 왜 있는 거야? 무섭게. 일주일 후.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오전 2시 34분. We got another one. 아 뭐야? I know it's late, 아... but you're gonna wanna see this one, Jack. Jack, you copy? 제 말 들려요? 아씨,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 짜증나네. 아, 왜 안 자고 있는 거예요? Okay, tell you what, I don't have the energy to do this right now. 무슨 일이에요? I've been here busting my ass, working on that old piece of garbage generator. 방금 전에 서쪽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어요. 또 다른 여행객인 것 같아요. 시멜먼 타운쪽 구역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야영제가 보이나요? 아 좀 시간 좀 하면 안 돼? 헐. 오늘 밤 저는 이 사건을 처리할 힘이 없어요. 당신이 이 일을 처리했으면 하네요. 이번에 그들을 붙잡으면 사제가 신분증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주저하지 말고 본사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내일 아침에 보고해주세요. 전 좀 쉬어야겠어요. 개새끼 짱 처리를 해? 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밖에 없었다.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잠겨있다. 채로 난 가장 가까운 보안관 초소로 차를 정신없이 몰았다. 난 숨이 가빠운 채로 본부에 연락했다. 이봐요 잭, 우린 모두 이곳에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네요 라고 미친은 말했다. 다음날 아침 당국은 그 지역을 조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역시나 그들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아무도 내 얘기를 믿지 않았고 내가 혼자 고립돼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라고 일축했다. 미친은 화재만 조심하면 돼 라며 딴소리를 할 뿐이었다. 그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숲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와... 와 무섭다. 근데 사진까지 찍었는데도 왜 안 믿어준 거지 나를? 진짜? 아 사진기를 못 가져가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재밌다. 재밌었다.